볼일을 보러 이제 딱 문을 딱 닫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야! 크러쉬 똥 싸러 들어갔다! 어머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택배. 택배? 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앉으세요. 네. 오, 맛있는 냄새가. 네, 저기 네. 앉으세요. 저기, 여기요? 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근데 지금 시작한 거죠? 네. 한 옛날에 50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. 아, 그렇구나. 네네. 네. 그래서. 안녕하세요. 근데 혹시 화장실 좀 가볼까요? 네네네. 아, 너무 오래 참았어요. 가보시죠, 제가. 한번. 화장실 여긴가 화장실인가요? 어? 그 앞에서 20초 기다리면 열려요. 아, 그래요? 네네. 오, 왜 문, 왜지? 화장실이 없나요, 혹시 여기? 아니, 있어요. 그게 안에. 네. 아, 누가 안에 있나요? 아니요. 아, 이거 아니면 약간 지문인식, 지문인식 같은. 아, 근데 저 진짜 화장실 가야 돼. 어떡해. 아, 저. 아, 감사합니다. 텅 빈 밥 혼자 먹 아니 어쩌구 잊어버리지 마 sing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아유 릴라마 수카디오노 불무원 만두를 집어 먹어도 잊어버리지 마 세게! 저 궁금한 게 있어요, 크러쉬님. 네. 공항 화장실에 초등학생들이 쫓아왔다고 화장실 아, 문 앞 칸앞까지 쫓아왔다고. 공항 응가 사건? 공항 응가 사건, 응가였어요 또? 그 제가 이제 그 제주도에 공연이 있어가지고 김포공항에 갔어요. 네. 근데 그날은 뭐 주말도 아니고 평일이었는데 네. 그렇게 공항이 바글바글한 거야. 네네. 이렇게 되게 어린 애들이 책가방을 메고 다 이러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얼른 이렇게 탁탁탁 해서 화장실로 와다다다다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볼일을 보러 이제 딱 문을 딱 닫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야! 크러쉬 똥 싸러 들어갔다! 아니 진짜로? 진짜로. 그랬더니 크러쉬가 뭐야? 가수야 가수! 가수! 그랬더니 갑자기 와! 이러더니 와다다다다다다 그 화장실로 다 들어오는 거야. 야 가수래! 이러더니 막 밑에서 갑자기 막 손이 막 이렇게 여기 그 칸으로 손이 막 야! 아유 제발 나가줘! 이러다간 다 죽어! 그러고 고요한 거야. 네. 고요하더라. 나갔나 봐.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거야? 아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. 약간 굳었을 수 있어. 그래서 이제 딱 나갔어. 네. 다행히 정말 아무도 없었어. 아무도 없어. 그래갖고 이제 화장실 밖으로 딱 나갔는데 나는 무슨 뭐 기자회견 하는 거야. 어떡해. 다 사람들이 다. 어떡해. 그 아까는 이제 잼민이들만 있었는데 네. 이제 막 사람들이 다 어른들이 다. 야 크러쉬 크러쉬 똥 쌌대 저기서. 제가 오늘 앨범이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기도 너무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? 막 예전에는 뭐 누가 나온다. 뭐 누가 나온다 그러면 네. 와 기다리고 D-3, D-2 이랬는데 맞아. 요즘에는 내가 나오니까 제발 들어줘 막 이렇게 된 거야 이제. 맞아. 저 섭외는 좀 직접 하셨나요? 처음에 제이홉 군이 솔로 정규 앨범을 냈었는데 봤어요. 앨범 나오기 전에 들어봐 달라고. 제이홉 군도 처음이라고 해가지고. 아 진짜. 크러쉬님한테 들려드린 게. 와. 그러면 우리가 뭔가 같이 해보자. 해가지고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죠. 근데 만들고 나서 이게 너무 신이 나니까. 뭐 춤출까? 아 춤. 맞아. 춤춰요 그러면? 네. 뭐 요런 거예요? 뭐 같이 해볼까요? 오케이.
한 번 더. 이제 빡추. 네, 계속. 아, 좀 뻘하네. 저도 되게 약간 비슷한 포인트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. 어, 네. 막 나는 음악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. 진짜 어그로 끌려고 멍때리기 대회 나간 게 아닌데 어, 진짜 사람들이 나온 보면 저 멍때리기 봤어 뭐 멍 좀 때려봐 막 이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오늘 제일 많이 웃었어요. 아 진짜? 네, 저도 죽을 뻔했고. 아니 근데 내가 웃긴가?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인 거야. 어. 평생 본인이 웃긴 거 모르고 살아야 돼. 어, 난 내가 그래서 웃긴 거야. 그냥 아우라 자체가 아니 그냥 웃겨. 그 얘기는 들었어. 우리 아빠가 네. 딱 내가 태어났는데 어우 왜 이렇게 못생겼어. 그래도 안 못생겼어요. 그래도 태어나자마자 귀가 커서 네네. 아 복귀. 아, 복귀. 복귀다. 제가 이번에 2년 만에 복귀했잖아요. 이거 봐. 이거는 뭔 말인지 알아요? 가라고? 어 엄마 어. 어, 뭐 어디 뭐 집에 물이 샌다고? 어, 오케이. 어. 가방 잡았어. 안녕히 계세요. 강남. 아 근데 약간 케미가 좋은 것 같아. 아 왜 좋아? 좋은 것 같지 않아요? 아닌가? 아니야? 와 죽었어.